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그 서울 청담동에 있는 청담 건영 아파트 네. 31평에 한 18억 정도 하고요. 네. 압구정동에 한양 아파트 1차 네. 27평형 네. 19억 정도 하는데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게더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처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네. 예, 그리고 그 청담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한양 아파트 재건축보다 청담건영이 리모델링 추진만 제대로 되면 진행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리모델링이 가능할지,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도 궁금합니다. 네. 조목조목 알아보신 것 같으세요. 저희 대표님 충분히 잘 이해하셨고요.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청담건영과 한양, 아, 이제 그 서울권의 최고 중심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그죠? 예. 투자 목적이신가요?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이요. 예. 자, 이 청담건영이 지금 세대수가 많지는 않죠? 네. 청담동에 아파트가 세대수 많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청담동에. 그죠? 예. 이것도 한 260, 70세대 아마 될 거예요. 300세대 안될 거고요. 예, 자, 그렇죠. 31평형을 얼마에 보셨다고요? 18억 정도요. 18억 정도. 예. 자, 이 청담건영이 지금 리모델링 가지고 지금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예. 지금 어떤 단계인지는 확인하셨나요? 안전진단 1차 신청해, 지금 안전진단 1차 신청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런 안전진단 지금 신청하려는 그런 단계죠? 근데 예. 주변에 네. 청담건영처럼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청담동에.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현대 3창인가요? 레미안 로이뷰. 아, 로이드. 아, 이게 지금 성공한 6년 거요? 차, 저 예. 2014년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성공한 곳. 예, 여기는 그 맞습니다. 단일평형이죠? 예. 42평형인가 3평형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시세가 20, 한 4, 5억 갈 거예요. 6년 차 아파트입니다. 네. 자, 이게 청담건영은 리모델링 되면 몇 예. 평대로 간다고 지금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죠? 뭐 40평대로 가는 걸로 알고 40평?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도 뭐 7, 8평 커지는 거니까 30대 예. 후반이나 뭐 30, 40평까지도 가겠죠? 예. 30대 후반이나 40평.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추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느냐? 3억 정도 얘기 나오는 것 자, 같아요. 3억이 된다. 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들이 일반 세대수가, 분양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일반, 지금 민간단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전한 그 지금 투자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세대 미만으로 지금, 일반 분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랑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이게 한 21억 가지고 나중에 한 40평형 아파트가 된다. 그 가치가 어떨 것인가 이걸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비슷한 입지에 여기 비슷한 세대수가 있는 이 청담 레미안 로이뷰가 6년 차인데 지금 24억에서 25억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지만 지금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남을 수는 있다는 게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리모델링이지만 이것도 입주 때까지 공사 기간만 3년이고, 뭐,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앞으로 한 1, 2년, 한 2년 더 잡으면 5년 남아있는 거예요, 입주 때까지, 그죠? 근데 한양은 지금 이게, 몇 평대 얼마를 보신 거죠? 27평형이고요. 19억 한양 정도. 1차라고 그러셨나요? 예, 1차요. 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재건축만 되면은 이 압구정 현대나 한양이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27평형을 보셨는데, 얼마를 보셨죠? 19억이요. 자, 19억에 봤어요. 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압구정 현대 한양을 통틀어서 거의 30평대 이상인데, 한양 뭐 1차, 4차 정도가 20평, 27평형이 있는 중소형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 좀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 그렇죠?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지 지분이 좀 많지는 않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죠?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예.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겠죠? 예.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하게 만드는 기조인가요? 못하게 만드는 기조인가요?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기조죠.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있어요. 어느 그 재건축 단지든지 가나요? 어차피, 예. 뭐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면 또 다시 풀어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으로. 예. 하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는 뭐 10년도 걸릴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청담건영과 비교를 해보면 청담건영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분양이 3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청담건영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그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될지. 네? 리모델링 성공 확률이. 성공 확률이요? 예. 아, 이거는 조합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아, 그거는 조합이 어떻게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성공 조합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찬반해가지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여기 청담건영은 네.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 그냥 여기 밑에 현대 거기 그 재벌 쪽 사는 그 거기에서 하시는데 그냥 잠깐 집 공사한다고 여기 리모델링 안에 그 인테리어 공사 2억 해가지고 잠깐 있는다고 2억 공사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뭐 크게 그게 뭐 추가 분양에 얼마 들든 그런 신경 쓰지 않을 수요가 여기는 많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